오늘도 경찰은 집회 현장 곳곳에서 무리한 행동으로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을 자극하고 집회를 방해했습니다. 집회 전까지 보이지 않던 차벽도 시민들이 불어나자 일사불란하게 세워졌습니다. 항의하는 주최 측 변호사를 경찰이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부상을 입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범국민대회가 시작되기 직전 서울광장 주변이죠. 대한문 쪽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시민들이 광장으로 모여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때만 해도 도로 변에 경찰 차벽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회가 시작되고 참가자가 불어나자 경찰은 재빨리 차벽을 설치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주최 측은 집회 방해라고 지적하고 경찰은 참가자들이 집회 장소를 벗어나려 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주최 측 변호사는 자신이 계속 항의하자 경찰이 체포하려 했고 그 때문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답변하세요. 집회하는 사람들이 네. 아까도 그랬습니다. 네. 그 원래 서울광장에서만 해야 되는데 신고가 근데 차도로 내려왔어요. 차도로 계속 내려오니까 못 내려가서 차를 막은 겁니다. 원래는 안 막았다고요? 처음부터요? 네, 처음에는 안 막았어요. 네. 그렇죠. 처음에는 안 막았죠. 자, 차도로 지금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았다니까. 빼야 되잖아요. 아, 또 나오니까 막겠죠. 빼야지 말고. 문제지. 이건 시비예요. 시비. 무슨 시비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무슨 시비예요? 서울 법과 경찰의 차이는 법적 근거가 있는 그것은 권력이 경찰이고 선생님 법적 근거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힘을 내면 되게 바로 정법이야. 정법한 공무집행 맞아요? 나는 정법이라고 생각해요. 법적 근거를 대라 이 말이에요. 그 법 저항을 다 외우고 다닙니까? 경찰관이 변호사님 다 외우고 다닙니까? 앞에 서셔야 됩니다. 집히고 이런 건 어디요?